수능특강 영어 13-1번 순서 맞춰서 하면 답은 B, C, A 이렇게 되고, 사회학자는 사회적 삶에 대한, 사회 생활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갖는다. 대열안은 무엇이 있다. 롱스탠딩은 오랫동안. 아르규먼트는 주장, 논쟁, within the field. within은 뭐뭐 이내, 뭐뭐 안에. 그 분야 안에서, 그러나 about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단어,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should be interpreted. 해석,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의 논쟁이 있다. 그러면은 사회학자는 사회삶, 사회적 생활, 사회생활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과학적 접근을 갖는다. 그런데 지금 뭐야? 이 과학적 접근에서 과학적이라는 거에 대한 그 해석 있죠? 이 해석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되게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that 이하는 명사절 that, 기나 것. 사회학은 should aspire, 열망하다, 바라다. as, close에서 as possible에서 가능한 한 뭐뭐하게. close는 가까운. natural science는 자연과학.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이 가능한 자연과학에 가까워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최고의 사회학 연구는 매우, 하얼리는 매우 정량적이다. 정량적이란 얘기는 양으로 측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 생활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 이게 과학적 접근인데 이거 해석에 대한 논쟁. 첫 번째는 뭐야? 정량적인 게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including,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좀 더 relax, 편안한 관점을 take, 갖는다. 정량적인 게 있고 좀 더 편안한 관점이 있고, 정량적인 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연과학에 가깝자. 가깝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량적인 연구는 정말로 하할리는 매우 important, 중요하고, 대열은 있다. 몇몇 분야야.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소셜 모빌리티는 사회 이동. 예를 들면은 사회 이동의 스터디, 연구 같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 이동 연구에서는 it is indispensable. indispensable은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그것이 정량적인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사회 이동의 연구와 같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엘리스트는 적어도 자 많은 컨텍스트, 배경, 상황이 있는데 집중적인 연구야. 몇몇 개인들의 인텐시브, 집중적인 연구가 일드는 만들다, 생산하다, 인사이트는 통찰력. 뒤에 있는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통찰력 수식한다고 보면 되고, no 플러스 명사는 어떤 명사도 뭐뭐 하지 않다. number crunching은 수치 연산. 어떤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노우가 있으니까 여기 리빌에다 부정 넣어주는 거야. 어떤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많은 분야가 있다. 집중적인 몇몇 개인의 연구들이 어떤 수치 연산도 드러내지 않는, 보여주지 않는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분야가 있다. 매우 자주 그 두 가지 접근법은 사실상 be combined, 결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to는 뭐뭐하기 위해,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이동을,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현상을 통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한 inquire,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험과 태도야. individual involved에서 involved은 관련된, 관련된 개인들의 경험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처음에 사회학자는
사회생활을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보는데 이 과학적이란 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자, 정량적인 건 자연과학이랑 가깝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편안한 접근 방법을 했는데 여기 시부터 내용 정리를 안 했잖아요. 정량적인 건 있죠.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사회이동. 사회이동은 어떻게 되면 정량적인 것이 되게 필수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또 다른 컨텍스트,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몇몇이야. 몇몇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숫자가 드러낼 수 없는, 정량은 숫자잖아. 몇몇 사람의 연구는 그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어.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이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은 정량적이지 않은. 보여주지 않는 것을 갖다가 몇몇 사람의 연구는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정량적인 연구가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양이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들은 정량적이 놓치는 부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뭐 하자? 컴바인, 결합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 이동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 현상, 즉 정량적인 것, 어떤 숫자죠.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그 다음에 관련된 개인의 태도를 갖다가 개인의 태도니까는 소수의 사람을 보자. 이 내용, 이 내용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해석 다시 하면은 사회학자는 사회생활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과학적이란 단어가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의 논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 사회학은 가능한 한 자연과학에 가까워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최고의 사회학적 연구는 매우 정량적이고 다른 사람들,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관점을 가진다. 정량적 연구는 정말로 매우 중요하고 몇몇 분야가 있는데 정량적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예를 들면 사회 이동의 연구와 같은 어떤 분야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몇몇 개인의 집중적인 연구는 몇몇 개인들에 대한 개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연구가 어떠한 컴퓨터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많은 배경, 문맥, 있다. 매우 자주 두 가지 접근법은 사실상 결합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통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를 inquire into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